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으니까 아주 속이 타고 아주 이 초조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이재명은 급기야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자, 이 군사 정권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과 차별을 할 것이다. 뭐 문재인과 다른 이 칼날을 보여서 자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에 또 염원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대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자이 정직으로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를 밟고 간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4일날에 CBS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게는 첫 대통령 선거가 1987년이었다.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당시에는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던 그 시절이었다. 그때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권력의 위협과 폭압이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 기회 부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청년들의 삶이 위태로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도 군사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이 말. 자, 공권력의 위협과 폭압이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기회 부족. 이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자, 군사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문재인 정권을 직격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은 문재인 지지율에도 못 들어가 있다. 문재인은 40%가 넘는 지지율,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하는데, 자, 이재명은 30% 초중반에서 아주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 이 친문 세력들의 지지도 아쉽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중도 확장을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중도 확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은 정치 교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재인을 밟고 넘어가는 것,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선거 위해서라면 자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몰아세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을 밟아야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하는 계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 아무리 친문 지지자들이 최근에 도저히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고 자, 우리 후보에게 지지 선언을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된다고 하더라도 자, 어떻게 자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 중인 상황에서 그 정권을 군사 독재로 지칭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여성시대 국내 최대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급하면 여시에도 가고 문 대통령도 맹공하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성시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제 저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이것은 이재명이 본인이 위기, 위험에 닥쳐 있으니까 바로 문재인을 공격해서 자, 자기는 정권 교체와 비슷한 그런 이 효과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비판인 것입니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도 자,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차성훈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도 이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군사 독재와 다를 바 없더란 이재명 후보의 반문 본색이 드러났다. 반문 본색이 드러났다. 자, 그래서 차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자,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렇게까지 대놓고 현 정부를 군사 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규정할 정도로 본심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 이재명 후보의 반문 봉쇄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경기도 지사 선거 당시에, 자, 문재인을 비난했던 이 해경공 김씨란 이 계정의 이 트위터글에서, 자, 관련해서 경기 남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자, 그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문재인 정권이 자신을 탄압했다. 자, 그러니까 경선에 함께 좀 나왔는데, 자, 그 상대방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자,
자, 해경공 김 씨를 수사하려면 자,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해서 자, 문재인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건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해경공 김 씨 자체가 그 글을 보면 문재인을 직격하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문 세력들이 자, 이 해경공 김 씨라는 계정 자체가 이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인 것 같다. 그래서 경찰도 수사를 해보니까 김혜경을 특정을 하고 그래서 검찰로 송치해 넘겼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가 허지부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차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선대위에 몸담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문재인 때리기에 가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선대위의 정무실장은 자, 문 정부의 진지한 성찰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윤건영은 자, 문재인이라고 하면은 앞장서서 대변했는데 자, 이 윤건영이 나서서 문 정부의 진지한 성찰, 문 정부가 자, 반성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정부 비서관 출신인 진성준은 자,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진성준도 청와대 정부 비서관을 했는데 자, 이 지금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청와대와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1년의 흐름은 한마디로 문재인을 대선의 제물로 삼아서 밟아야 표를 얻는다 하는 이 계산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반문 본색은 계획된 수순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차 부대변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라고도 얼마든지 몰아세울 사람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민주당의 친문 당원들 사이에서 파다한 이재명 후보의 반문 본색, 그리고 문재인 재물 만들기가 자, 이 군사 독재 발언으로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잔인함의 끝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반문 본색이 자, 문재인을 재물로 삼겠다는 예고편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자, 이들이 얼마나, 이재명 쪽에서는 다급한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과 절대 같이 간다. 뭐, 문재인과 함께 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본인이 당선되지 않으면은 바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 떠넘기기, 뒤집어 씌우기 뿐만 아니라 선전선동, 뭐 심지어 이 허경영 이 발언을 내세워가지고 자 나라의 곳간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의 도둑이 너무 많다. 이 말을 본인이 유세 현장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도 깜짝 놀라서 웃었던 상황입니다. 자 본인이 본인에게 직격하는 말 같은데 그러나 본인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자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을.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의 위기의식은 지금 문재인을 때려서라도 빨리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조급해지고 마음이 다급해지면 이제 에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자 이재명에게 뭐 정권 교체라는 말 본인도 정권 교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미 문재인을 지지했던 또 친문 세력들까지도 다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자 이 무슨 젠틀 제인이나 또는 더 레프트나 또 문골 오솔이나 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파들이 지금 나와서 이재명을 지지 못하겠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SNS 이 기획단 40명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자, 이재명은 내부에서 지금 붕괴하고 있고 이재명 이 투표가 자, 본인들 정당에 진영에도 표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